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 준비한 루틴은 고강도 올인원 운동이에요. 전신운동, 타바타로 워밍업을 시작할 거고 전신운동을 한 다음 복근을 타깃해서 추가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0초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헌드레드예요.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고 준비해주세요. 상체를 들어 올려주시고 준비.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마시고 반복적으로 팔의 펌핑이 이 동작의 메인이기 때문에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단단하게 바닥으로 스프링 누르듯이 진행해주세요. 자, 두 다리를 잡고 올라와서 공처럼 부르는 롤링 랄컵을 진행할게요. 밸런스를 잡고 준비합니다. 날개뼈만 닿았다가 돌아와서 중심을 잡고 다시 굴렀다가 밸런스 잡지 못해도 괜찮아요. 구르고 올라오면서 중심 잡으려고 노력하고 마시고 날개뼈 닿았다가 척추 마사지가 느껴지기도 할 거고 복부 근육의 수축감도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다음 일어나서 슬로우 버피 준비해 볼게요. 자,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가져오면서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은 약간 속도감 있게 운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앉고 멈추는 구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동작 자체는 구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자, 바로 점핑제, 팔벌레뛰기 진행할게요. 20초 동안 짧게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감 있고 멈추지 않으면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팔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3, 2, 1. 다시 10초 쉬고 스케이터 점프로 크로스, 클래시 런지와 점프를 같이 해볼게요. 다리를 뒤로 넓게 뻗어주면서 양 골반을 같이 낮추는 거예요. 이동하고 점프, 이동하고 점프. 좋아요. 자, 다음은 사이드 런지예요. 스쿼트 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넓은 다리 너비에서 시작할게요. 자, 한쪽씩 이렇게 런지 자세를 취하면서 앉았다가 양 발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상체를 세워줄게요. 상체는 구부정해지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중립인 상태를 유지하되 이 발끝과 무릎, 골반이 같은 라인에 있다가 발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은 플랭크 자세에서 숄더 탭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골반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한 손씩 번갈아 가면서 어깨를 터치해 줍니다. 골반이 최대한 흔들거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내 코어 근육으로 버틸려고 노력할 거예요. 두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줍니다. 좋아요. 다음은 스파이더맨이래. 다시. 다음은 스파이더 마운틴 클라이머. 자, 가볼게요. 자, 한쪽 다리씩 팔꿈치 쪽으로 옆쪽을 향해 마운틴 클라이머를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살짝 수축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강하게 내 상체 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잠시 쉰 다음에 전신운동 동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호흡이 살짝 올라왔으면 워밍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쪽 다리로 이렇게 터치하고 뒤로 터치를 할 거예요. 고관절의 로테이터 근육들을 사용해 줄 거고요.
먼저 왼쪽 다리부터 앞에서 터치 한 번, 뒤에서 터치 한 번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터치를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터치가 안 되는 분들은 최대한 터치가 되는 느낌까지만 팔다리를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는 제기차기 하듯이 앞으로 제기, 뒤로 제기. 하나, 둘, 하나. 고관절 모빌리티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줄 거고 꾸준히 심심할 때마다 하시면 골반 건강에 정말 좋아요. 골반이 뻑뻑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고관절에서 우두두둑 소리 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제기차기를 해주셔야 되고 하체 운동이나 골반 그리고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 하기 전에 이렇게 골반 주변을 풀어주는 것도 동작을 취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음은 골반이 약간 뜨거워졌을 수 있어요. 점프 스쿼트를 할 건데 아주 낮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살짝 하는 둥 마는 둥. 두 다리가 동시에 바닥에서 떨어지지만 깊은 스쿼트는 하지 않을게요. 워밍업으로. 대신에 점프를 하는 그 속도가 짧아지기 때문에 심장은 조금 더 타깃을 하면서 하체는 조금 덜 힘들 수 있어요. 리듬을 맞춰줘야 되고 상체, 하체 무너지지 않게끔 이 뛰는 리듬, 뛰는 템포를 계속 유지해주세요. 가장 이상적인 건 저랑 같은 속도로 점프 동작을 이어가는 게 좋겠죠? 다 왔어요. 화이팅! 와, 다음은 이 뒤쪽을 타깃을 해줄 거고 등 근육도 사용해 줄 거예요. 자, 차렸던 상태에서 굿모닝 포지션으로 갔다가 W 모양으로 등 근육을 한번 수축하고 일어나 주세요.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허벅지 뒤쪽 근육들에서 내 몸의 중심을 잘 버텨줘야 돼요. 다시 팔꿈치로 넓게 등 근육을 끌어당기면서 자, 가슴이 활짝 열리고 등 근육을 수축하는 느낌을 충분히 사용해 주세요. 다 왔어요. 화이팅! 한번 동작 끊어주고 당겼다가 일어나주고 하나 더 갈게요. 자, 다음은 약간 유산소성 동작이 될 수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사선으로 이렇게 펀치를 날릴 거예요.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로. 자, 펀치 날리고 펀치 날리고 약간 바운스를 주면서 대각선으로 이 주먹을 멀리 뻗을 거예요. 이때 펀치하는 쪽에 팔과 반대 방향으로 내 다리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을 같이 써줍니다. 옆구리, 등 근육 같이 스트레치하는 느낌까지. 멀리 주먹을 충분히 뻗어주세요. 좋아요. 살짝 앉았다가 밀어내주세요. 발로 바닥을, 주먹으로는 사선, 천장을 향해 밀어줍니다. 자, 좋아요. 어디까지 왔지? 자, 이제 한쪽 끝에 서주시고요. 개 걸음으로 매트 끝까지 가서 사이드킥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자, 옆으로 갔죠? 일어나면서 사이드킥. 다시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일어나면서 킥. 다시 내려가면서 하나. 무릎, 발끝 정렬 유지하면서 사이드로. 강하게 이 끌고 온 근육을 가지고 사이드킥을 만들어내주세요.
옆으로 갈 때 키 높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이 반대쪽 스탠딩 레그로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일어나면서 뻗고 옆으로 가면서 복부 힘 유지 일어나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내쉬면서 두 다리를 쫙 뻗어줍니다. 하나 둘 셋 반대쪽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다음은 리버스 런지 동작과 힙 익스텐션 동작을 동시에 진행을 해볼게요. 한쪽 다리만 진행합니다. 자, 런지했다가 킥. 자, 런지했다가 킥. 아주 힘든 동작이에요. 양 골반 같이 내려갈 거고 킥. 양 골반 내려갔다가 앞발로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 근육을 타깃으로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자,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으려면 반동으로 다리를 드는 게 아니라 앞다리로 내 몸을 끌어올려서 뻗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쉬는 순간에 다리를 두 다리 다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상체가 구부정해지거나 너무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앞다리도 계속해서 런지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체, 힙, 뒤쪽으로 근육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거예요. 으아! 반대쪽 갑니다. 후! 좋아요. 반대쪽 가볼게요. 자, 런지했다가 킥. 런지했다가 킥. 중심을 잘 잡는 다리 쪽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다리도 무릎이 너무 안으로 말리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적으로 발바닥과 바닥이 계속해서 끈끈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시선은 정면 유지해 주실 거고 다리를 뒤로 킥할 때는 약간 힌지 동작에서 상체가 기울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허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 익스텐션 각도가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마시고 힘든 분들은 바닥에 이렇게 살짝 터치했다가 일어나면서 킥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뒷다리에 반동을 쓸 수 있는 약간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으아! 엉덩이 괜찮으신가요? 자, 다음은 우리 플랭크 잭 동작으로 상체, 하체를 동시에 괴롭혀줄게요. 자, 그래서 두 다리를 오픈했다가 모았다. 매트 안에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두 다리를 좀 더 넓게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바닥이 오늘 미끄러워서 이 매트 안에서 이 두 다리로 벌렸다, 오므렸다를 반복해 볼게요. 상체 고정해야 되고요. 시선은 매트 앞쪽으로 살짝 멀리 봐주신 상태에서 두 다리가 오픈되고 클로즈 되는 거에 집중하되 골반이 바닥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허리와 골반 높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두 다리를 움직여줍니다. 좋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편하게 내려가서 쉬시고 우리 Y레이즈 동작 할 건데요. 등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팔이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돼요.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개뼈 낮추고 등에서부터 날개뼈 하각과 등 중하부에서 힘을 느끼면서 이마는 바닥에 대고 진행해 주셔도 돼요. 또는 수건을 댄 상태에서 정수리가 위로 계속 뻗어나가는 느낌을 쓰면서 팔은 최대한 펴서 이 엄지손가락을 천장으로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내려올 때도 조금 컨트롤하면서 툭 떨어지지 않고 조절해서 내려올게요. 다시 업, 내리고 업, 내리고 목이 계속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잘하셨어요. 자,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 버피 갈 거예요, 버피. 자, 일어나서 갑니다. 자, 점프까지 가볍게. 동작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파이팅!
다리를 보냈다가 바로 바꿔야 돼요.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그냥 계속 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몸을 계속 움직여보세요. 점프. 바로 점프하자마자 바로 후! 자, 후! 끝나지 않았어. 혹시 너무 가까워졌나요? 뒤로 좀 갈까? 괜찮아요? 자, 자, 엉덩이로 뒤꿈치가 만나게끔 뒤로 달리기를 해주시면 돼요. 번갈아가면서 다리를 찰 거고 이 킥 동작이 앞이 아니라 뒤꿈치가 리드할 수 있게끔. 자, 생각 없이 뛰면 무릎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무릎은 식격을 빼고 이 뒤꿈치와 발목을 뒤쪽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지금은 정확한 자세보다는 계속 두 다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 몸을 움직여서 심장을 약간 괴롭히는 느낌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자 우리 30초 쉬고 복근 운동 갈 건데요. 자, 복근에서 제일 효과 좋은 거 크런치 레그레이즈를 10개씩 묶어서 총 5세트 먼저 진행해 볼게요. 좋아요. 제 심박수 지금 143, 아까 160 한번 찍고 왔어요. 자, 크런치 가볼게요. 자, 횟수예요. 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올라올 때 호흡을 뱉어줍니다. 복근할 때는 제가 큐잉을 조금은 줄이고 우리 개수 생각하면서 내 복부 근육을 최대한 쥐어짜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 더. 곧바로 레그레이즈 갈게요. 가능한 범위만큼 내렸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는 내 허리가 뜨지 않고 다리가 뻗어졌을 때 복부 근육에서 충분히 늘어나는 느낌이 났다가 가져온 순간에 복부 근육을 수축하면서 다리를 당겨오는 건데 엉덩이는 계속 바닥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를 살짝 받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 괜찮아요. 세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마시고, 둘, 셋,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10개씩 묶어서 5세트를 하면 복근 100개를 하는 건데 쉽지 않아요, 이 강도. 자, 최대한 복부 근육을 쥐어짜면서 턱은 당겨두세요. 이 상복부 근육에만 집중합니다. 다시 다리 내리고 이번엔 상체를 들어서 셋, 넷, 다섯, 다섯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배꼽을 계속 위로 당겨놓고 셋, 넷, 누워서 한숨 딱 한 번 돌리고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숨을 모아서 강하게 수축과 호흡의 뱉어냄을 동시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 더. 그대로 다리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개 더. 우와, 자, 2세트 더 남았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배가 찢어질 것 같나요?
저도요. 자, 복근은 수축했다가 천천히 누워야 돼요. 그럴수록 컨트롤하면서 근육에 자극이 더 깊게 들어올 거예요.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머리를 내려놓고 해볼게요. 그래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둘, 많이 내리지 않아도 돼요. 이 레그레이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10cm만 내려도 돼요. 들고만 있어도 복부 근육 활성화되고 코어 근육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버금이들 화이팅! 자, 우리 이제 한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놓고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허리에서 방구 소리 나요. 땀나서. 미안해요. 다시. 넷, 다섯. 웃겨. 다섯. 아니, 이게 등 근육이랑 척추가 공간이 생기면서. 웃으면 안 돼. 다시. 다섯 개 더. 하나, 이렇게 하자. 둘, 셋, 넷, 다섯. 레그레이즈,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개 남았어요.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다섯. 으아.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어. 세 가지 동작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 열 개씩만 하면 되니까 파이팅. 자, 상체 올라와서 한 다리씩 당기고 열 번 할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휴식. 자, 다음은 두 배로 힘들어요. 더블 레그 스트레치예요. 자, 팔다리 뻗었다가 원 그리면서 가져오세요. 숨 참고 마시면서, 아니 내쉬면서 가져오세요. 마시고 두 개 더. 다섯 개 남았어요. 크리스크로스. 자, 상체 올라와서 하나, 둘, 셋. 크로스로 복부 근육 쥐어짜세요. 원래 마지막 동작 좌우에 하나거든요, 한 세트에.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편측당 하나로 카운트를 했으므로 저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하, 너무 힘들다. 저는 우리 버금이들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 우리 많이 먹고 또 많이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우리 버금이들의 건강한 운동 라이프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다음 과식 때 또 만나요. 안녕.